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본능적으로나 또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거, 본능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해결사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읽고 그 사연에 적합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한번 소개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서울 역삼동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보내신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서울 역삼동에 사는 한 권사입니다. 현재 한 교회를 40년째 섬기고 있어요. 오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저희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올해 29세가 되는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설득을 했지만 지금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싫고요. 남편과 딸은 착실하게 교회를 나오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교회와 영영 담을 쌓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저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절절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할 테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 권사님의 그 사연을 읽으면서 이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 소개해 볼게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아멘. 이 권사님이 이 사연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냥 포기해야 하느냐?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혼의 문제까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아들이나 딸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뭘까? 저는 생각을 하다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눈물을 흘린다. 또 하나는 씨를 뿌린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녀를 구원해야겠다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에게 뭘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사탄이 우리를 속인 말이 있습니다. 그 속인 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질 때부터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모태신앙인이 없습니다. 모태불신앙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도록 너 모태신앙인이야.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너는 내가 기도로 키웠어. 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 다 나갔어.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교회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 여기도록 만드는 그것을 유발시키는 단어가 바로 모태신앙인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오늘부터는 모태신앙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차라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뭐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지만 모태신앙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태신앙인은 없습니다. 모태불신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아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인이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모태신앙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것이 내 신앙을 보장하고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잖아요. 이 전도라는 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내 이웃을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선교,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내 자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구약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했어요.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전도사님이나 교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런 학생회를 보냈다고 해서 이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울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뿌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뿌려야 하죠? 내 자녀에게 뿌려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교사에게나 전도사님에게나 부교육자들에게나 그리고 교회의 의뢰에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 1번 대상이 바로 내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 자녀들의 구원, 이 구원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한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이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계승에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전도니 선교니 하면서 정작 나의 선교 대상 1호인 내 아들과 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님께 맡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속았습니다. 결과 이런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떠났고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의 신앙계승을 위해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이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한 보내주신 사연이나 기도 제목 꼭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뽑아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jpm001@hotmail.com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